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씨의 전 에이전트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. 검찰은 류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 전 씨는 류 씨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오뚜기와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전 씨는 실제 광고료 85만 달러를 받고 이 중 70만 달러만 류 씨에게 주고 차액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류 씨가 수사당국에 전 씨를 고소했고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말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전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류 씨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 이에 따라 향후 류 씨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지 여부를 놓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. 한편 전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류현진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변호인은 전 씨가 류현진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오뚜기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거라며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